겁나게 열심히 추고 왔어. 물론 수아님도. 아, 그런 거 알지? 약속 나가기 한 5분 전이 제일 귀찮은 거. 오늘 그 레고 90주년 행사가 있다 그래서 같이 가기로 했는데 밖은 너무 더워 보이고 내 침대는 너무 따뜻해. 그래도 아이고야, 가서 만나면 또 재밌게 놀아. 그치, 마스크는 언제까지 써야 될까? 어떤 공간이 펼쳐져 있을지 한번 가보자. 아니 말이 90주년이지 솔직히 생각해보면 엄청난 거잖아. 우리 할아버지보다 나이가 많네. 그래도 밖이 날이 좋다. 얘들아, 매미 소리 들려? 와, 벌써 가을이다. 저기 보인다. 어디서 많이 본 빨간 마크가. 아, 반가워. 왜 이렇게 길을 못 찾아. 아,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아, 진짜 미안해. 늦어가지고. 여기구나. 와, 사람 진짜 많다. 일상 비일상의 틈과 함께합니다. 와, 근데 여기 들어가려면 앱을 다운받아야 하나 봐. 근데 오늘 너무 더우니까 옆에 전 시간 있거든. 여기서 앱 다운하고 회원가입 해볼게. 와, 근데 생각보다 크다. 여기 있는 거 대부분이 형님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일단 아이디 가입도 할 겸 전시장, 시원한 전시장에 들어와 봤는데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이 벽면을 이렇게 둘러보면 레고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굉장히 멋스럽게 표현해 놨어. 이런 느낌 너무 좋다. 그리고 나는 이게 창작품 위주로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이 확실히 레고에서 주최한 행사 같은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 일단 제품 같은 경우는 최대한 내가 실물로 보고 싶었던 제품 위주로 한번 봐볼게. 빼놓을 수 없지, 타이타닉. 나 타이타닉은 실물로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게 비싸긴 해도 진짜 크긴 크다. 수아님 타이타닉 살 계획 있습니까? 전 총알이 떨어져가지고. 아, 총알이. 저 이번에 데이토나 샀거든요. 그래서 나도 못 사. 그리고 보면 얘랑 얘는 우리 집에도 있고 얘까지는 있지만 난 이 놀이공원 세트가 진짜 대박인 것 같아. 이게 얘랑 그 다음에 저기 돌아가는 거랑 회전목마까지는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제품이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완전 처음 본 것 같아. 제품을 따로따로 놔도 멋스럽긴 하지만 이렇게 하나의 디오라마처럼 해놓으니까 보다 더 화려하고 멋스러운 그런 느낌이네. 일단 기성 제품들은 눈에 띄는 제품 위주로 간단하게 알아봤고 여기서부터가 진짜야. 레고의 역사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이 벽면. 일단 이 오리, 레고 좀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오리인데 레고가 사실 원래 블랙 회사가 아니고 이런 나무 목재로 장난감을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거든. 그때부터 만들어진 초창기 제품이라고 할 수 있지. 그리고 여기 있는 말도 있는데 이 말 같은 경우도 방금 소개한 오리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고 사실 난 이 전시회에 왜 얘가 있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 이게 내가 아까 말한 그 오리의 실사화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레고라고 써져 있거든. 나무 목재 제품인데 레고라고 써져 있는 거에서 진짜 좀 뭔가 새로운 느낌이 막 난다. 내가 얘를 왜 좋아하냐면 이후에 블럭으로 이 오리를 모티브해서 만든 제품이 나왔는데 내가 그것도 갖고 있다 얘들아. 내가 나중에 보여줄게. 또 아까워서 뜯지는 못하고 있어. 그리고 1953년, 와, 그때 나온 제품인 것 같은데 진짜 뜯고 싶은 욕구가 요즘 나오는 블럭 같지가 않아. 진짜 자세히 보면 뭔가 조금 달라 보이지 않아요? 레고라기보다는 약간 크레파스 약간. 오, 맞아 포장지부터가 진짜 오래된 건 느낌이다. 다음은 또 이거 뭐야. 이게 지금 보니까 처음으로 구동 시스템이 되게 만든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이게 없었으면 이제 수아님도 굉장히 곤란했었겠죠. 이거 수아님 있으신가요? 저 제 아빠보다 나이가 많아. 아, 그런가요? 1968년에 레고랜드 개장했나 보다. 와, 근데 확실히 지금이랑은 많이 다른 게 브릭 조합이 굉장히 단조로운 느낌. 근데 이제 또 그때의 감성이죠. 이제 1984년, 80년대부터 이제 좀 내가 아는 그래도 본 제품들이 많이 생겼죠. 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레고에서 리메이크 됐잖아. 난 솔직히 이 제품 리메이크 된 거 봤을 때 왜 이런 제품이 나온 거지 싶었는데 얘를 뭐 오마주 해가지고 이제 더 멋스럽게 해서 나온 것 같더라고. 근데 지금 박스 상태를 보면 와, 84년도 제품인데 이렇게 깔끔할 수가 있나? 가져가고 싶다, 씨. 가져가고 싶어.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나에게는 정말 가장 친숙한 이런 느낌의 해적선. 지금 보면 살짝 최근에 나온 제품들에 비해 조금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이때만 해도 진짜 최고였다. 진짜 예뻐 보였어, 이때는 그게. 아, 지금은 또 구하지도 못하지. 진짜 이런 칼박은 진짜 구하기 힘들 거야. 그리고 내가 봤을 때 거의 마지막 올드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성도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8박이야. 자세히 보니까 비닐도 쌓여져 있네. 와, 이거는 진짜 소장용 중에 소장용. 자, 첫 번째 창작품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호빗 외로운 산이라는 제품이지만 내가 한번 본 적이 있지, 다른 전시회에서. 지금 봐도 굉장한 작품인 것 같아. 스마우그 피규어가 레고 정품 피규어치고 굉장히 잘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 피규어 사이즈에 맞게 굉장히 멋스럽게 나와준 느낌이야. 이거 살짝 오페라하우스 같은 느낌의 창작품인데 난 지금 너무 놀란 게 지금 겉에 반짝이는 게 뭔가 했는데 도금으로 되어 있는 거야. 크롬 도금 같은데 진짜 화려하다. 이렇게까지 화려하게 만들 줄 몰랐어. 내가 그 오페라하우스 만든 경험이 있어가지고 좀 트라우마가 그리고 벽 쪽을 자세히 보면 이게 크롬 도금도 크롬 도금 인데 벽돌 표현 하나하나가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되어 있어. 지금 보니까 이거 그거네, 윤석님 작품. 내가 사진으로만 봤는데 야, 이걸 이렇게 표현해놨어. 와, 밑에 타일을 한번 깔고 그 위에 타일을 또 깐 거야, 저 벽돌 같은 느낌 내려고. 이건 진짜 밑판 까는 것도 일이었겠다. 그리고 기와 표현이, 지분 기와 표현이 말이 안 돼. 이거는 테크닉을 사용했었구나. 지금 자세히 보니까 알겠네.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면 이제 한국 특유의 무늬를 이것도 타일 부품으로 하나하나 끼워 맞춘 거야. 지금 보니까 지하 전시장에 이어서 1층 메인층에 왔거든. 여긴 사람이 많아서 후시 녹음할 생각하고 영상만 찍으려고 했는데 뭐야 형이 거기서 왜 나와? 어, 나 진짜 리얼로 뭐야? 나 출장 갔다가 들어오는 길인데 지나가는 길에 나 지금 너무 올탱이었어. 나 진짜 이거 찍는 중이었어? 나 이거 진짜 뻥 안 치고 진짜 후시노그 하려고 이거 찍고 있었는데 사람이 와가지고 진짜 소름이다. 와, 나 진짜 이영님 집에 레고가 꽉 차있는 이유가 있었어. 1층에 오면 이런 카드를 한 장 주는데 세 개의 미션을 수행하면 선물을 준다는 거야. 바로 도전. 첫 번째 미션은 레고로 30초 동안 탑쌓기인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기도 하고 뭔가 절대로 지고 싶지가 않아서 엄청 열심히 했어. 마지막에 촛불까지 올려야 성공. 두 번째 미션은 기념 피규어 하나 만들어서 스튜디오에 올려놓고 멋지게 사진 찍으면 성공. 세 번째 미션은 저렇게 박스에서 레고 브릭 하나를 꺼내는데 저기서 나온 브릭 색과 똑같은 색을 내 몸에서 찾아야 해. 난 파스텔 같은 색이 나왔는데 눈 씻고 찾아봐도 비슷한 색조차 없더라. 직원분이 색 없으면 기억니은 댄스라도 추라길래 내가 아무리 그래도 이런 것 때문에 춤까지 출 것 같아 겁나게 열심히 추고 왔어. 물론 수아님도. 여튼 미션 완료. 미션 완료하면 저렇게 코인을 하나 주는데 저 코인으로 뽑기를 할 수 있어. 늦가을 1차 시도 라고 하기에는 한 번밖에 못 하기는 한데 솔직히 내 생각보다는 행복. 키링 하나 개. 난 내가 너무 쉽게 성공해서 수아님도 바로 성공할 줄 알았는데 아. 역시 인생 뜻대로 되지 않더라. 그리고 여기서 또 끝이 아닌 게 마지막 2층이 남았어. 사실상 레고인들에게는 이게 메인층인데 바로 레고 할인 코너야. 최대 25%까지 할인 행사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제품들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 다만 여기 와보니까 세일하는 것까지 좋았는데 세일 품목이 내가 거의 다 정가로 주고 산 제품들이라 눈물이 막 난다. 정말 마음이 아프네.